네, 안녕하세요. 국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곳을 한 군데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이곳은 극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영화관인데요. 바로 슈리 극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슈리 영화관은 한 70년 정도 역사가 된 굉장히 오래된 극장이고요. 보통 극장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 슈리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오키나와 나하시의 슈리성. 예, 슈리성 근처에 있는 극장이고요. 과거에는 예, 성인 영화를 틀어주는 포르노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영화와 아트 영화를 틀어주는 그러한 극장으로 변신을 했다고 해서 예, 아내랑 재밌는 영화, 옛날 영화 보려고 왔어요. 극장에서 남녀 차별이 있네. 그 여성은 500엔이고요. 영화 한편 보는데 남자는 800엔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영화관 컨셉은 바뀌었는데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건 전혀 손을 안댄것 같아요. 옛날에 그 영화관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시민 です。あ、映画です。あ、じゃあ、女性500円で男性800円、それで300円になる。느낌이 슈리 이 동네에서 좀 약간 그 구석에 있거든요, 극장이. 그러니까 음침한 구석 동네에서 되게 음산한 분위기에 아주 그 AV 영화 보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네요, 보니까. 재밌네요, 되게. 네, 오늘 저희가 볼 영화는 여러분들 존 웨인 다 아시죠? 예, 서부 영화의 그 전설적인 배우죠. 존 웨인의 역마차라는 영화예요. 저도 좀 오랜만에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극장 안에는 에어컨도 없고 그냥 선풍기로 이렇게 냉방을. 야, 여기들 앉아가지고 AV 영화, 포르노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 정말 어렸을 때 영화관 분위기 납니다. 저 어렸을 때. 지금부터 영화 시작한다고. 오랜만에 옛날 감성을 느끼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무튼 이곳 저희 집에서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아서 아마 괜찮은 옛날 그 클래식한 무비가 있으면은 자주 찾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 오키나와 나하에 있는 슈리 극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밌었나요?
재밌죠?